강릉 지역이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미분양 관리 지역에 선정됐습니다. 장기적으로 미분양 주택 물량이 늘어나고 건설업 경기에도 영향을 미칠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보람 기자가 전합니다. 강릉 지역 미분양 주택 물량이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난 2월 기준 강릉 지역 미분양 주택은 모두 1,308호입니다. 한 달 전인 지난 1월보다 고작 30여 호 줄어드는 등 미분양 주택 물량이 크게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강릉을 미분양 주택관리 지역에 포함시켰습니다. 시행사마다 계약금 정액제 등 파격적인 조건으로 분양 홍보에 나서고 있지만 부동산 업계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건축비 상승과 높은 금리 탓에 실제 계약까지 이어지기가 힘들다는 분석입니다. 수요자가 체감하는 분양가 인상분이 좀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분양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연말까지 강릉 지역 입주 물량이 5개 단지 2,500여 세대로 신규 아파트 공급이 예정됐습니다. 미분양 주택 증가가 계속될 경우 건설업은 물론 지역 경제 전반의 악영향도 우려됩니다. 신규 건설이 아무래도 줄어들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런 건설 고용 감소 등을 통해 지역 경제 전반으로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양가 할인과 분양 시기 조절을 시행사에 요청하는 등 미분양 대책이 논의되고 있지만 당장 효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습니다. 강릉시는 미분양 관리 지역 지정 유지가 앞으로 석 달 정도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보라입니다.